계셨다가 저 출출할 때 드시고 20분에 아침 식사하는 걸로 여기 하시고요. 이제 식사를 식사하시고 선유도 금산에 있는 선유도로 이제 향할 예정인데 일단 지금 이 시간은 조용히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일단 아침 식사하고 난 뒤에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그래서 출발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이따가 또 식사 후에 우리 저 이모님들 모두 다 같이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. 일단 조용히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비가 오고 그러니까 좀 아마 미끄러울지 몰라요. 그러니까 아주 안전에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9월 맞고 최초입니다. 저는 딱 한 가지 잘 먹고 사냥 잘하고 재밌게 놀다 가자 이겁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회장님. 다음은 자문위원장님 이재관 어디 계세요? 네.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. 네. 이조관입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그다음에 여자 자문위원 이도현님 어디 계세요? 버스에 타도 노인이 버스에 타도 절대 자리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니, 예? 아닙니다. 예? 기사님. 아닙니다. 기사님 아닙니다. 예.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예,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저요. 예? 임신부. 아이고 임신은 안 합니다. 절대로. 아, 이거 양보자로야. 그대 주기 위해 한 몸 되었어. 그대 사랑으로 보고 싶더라. 내 사랑 내 사랑 마음에 주어 사랑이 있도록
Thank you.
장자도 도착할 예정입니다. 지금 제 안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기 총무님이 잠깐 좀 말씀 있으세요? 예. 저기 비가 오고 있는데요. 혹시 우산 없는 분 계세요? 제가 한번 알아갖고 비옷이라도 좀 살까 하고요. 아, 비옷은 우리 있어요?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있으신 분 하지 말고 진짜 없는 분. 그러니까 없으신 분 저한테 오세요. 제가 우선 드릴게. 아, 몇 개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? 네. 네. 뭐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그냥 좀 그냥 국물을 해도 좀 매운탕 국물을 해도 좀 드시고 네, 이렇게 하나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회장님 잠깐만 네. 제가 말씀 드릴게요. 다 도착하셨나요? 그러니까 차는 내려드린 데 차 없습니다. 내리는데 차 없고 버스 주차장은 따로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리 오시면 안 되고 버스로 오시면 안 되고요. 선유도 해수욕장 앞에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 모이시면 제가 이제 모시러 또 그쪽으로 갑니다.
차에 들어오지 마시고, 또 내려드린데 차 없고, 내려드린데 버스도 없고요. 또 버스가 다른 곳에 주차해 있다가, 선유도 해설장 오시면은, 그쪽으로 제가 다 오시면 이제 그때 모시러 가는 거예요. 또 착각하지 마시고. 그리고 사진 촬영은 지금은 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. 근데 내리시면은 사진 촬영 바로 하지 마시고, 네. 약간 전망 좋은 데 가서 그때 사진 촬영 하신 것 같아요. 로타리, 지금 로타리에서 제가 내려드려야 되는데, 트래킹 오는 구간이 이쪽 왼쪽에도 트래킹 오는 구간이 있고요.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게 그래. 그러니까 이쪽은 놔두시고, 정자도 쪽으로만 가시면 돼요. 여기도 둘레길이 여기서 했고 저쪽으로 장자주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연결되어 있기는 왼쪽으로 해서. 근데 또 그러면 여기 내려드리고 또 찢어져 버려. 그러니까 여기는 놔두시고 한 군데서만 다시 나올 것 같아요. 들어간다. 다리 건너서 지금 우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세월에 던져버린 사랑 김학영 씨가 부릅니다. 장단의 왼쪽으로 가셨다가 또 여기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. 자, 다들 준비 왼쪽으로 내리실 거고 내리실 거. 지금 길 쪽이니까 차들 많구나. 어떻게 하나?
여러분 지금 선유도 군산 고군산 반도 선유도 솔섬에 와 있습니다. 세월 흐른 지금도 당신 모습 당신 생각에 지금도 난 가슴이 뛰어요. 사랑할 줄 모르는 여자
방실 씨가 아 방실. 어머니, 아 좋아요. 야, 언제 들어봐도 뭐 꿋꿋한 우리 어머님의 모종이 생각나네요. 그죠? 네. 자, 우리 지리산 어머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, 봄돌이 씨 다시 한번 박수. 네. 저 여단장님 팝송 무슨 노래입니까? 삼영이가 영어가 짧은 관계로 제가 요즘에 봄소리 때문에 네. 팝송 공부를 조금 합니다. 아, 좀. 오늘은 레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부릅니다. 아, 네, 자, 박수 받으세요.
짧은 친구. 형님. 아니, 이게 얼마인데요? 이거요? 우리가 대장담을 하고. 여기요? 네, 키로에 15,000원. 참 멋진 노래 감상 잘 들었습니다.